네, 드디어 또 다른 운세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댓글로 몇 년도 무슨 띠 해달라고 하는 댓글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댓글 써주신 분들을 위해서 65년생, 을사년생 거 제가 잠깐 영상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사주가 아니거든요. 사주가 아니라 그냥 주역이에요. 몇 년, 몇 월, 뭐 무슨 띠, 월지, 일지 순으로 제가 체계적으로 본게 아니고 그냥 주역점으로 본 건데 굉장히 심각하게 막 댓글 써주신 분도 계세요. 깜짝 놀랐어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도 제게는 소중한 거겠죠. 예, 운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건 주역이라서 그 육효처럼 보는 거랑 또 틀려요. 육효는 생년월일 받아서 막 점치시죠. 근데 이거는 주역이거든요. 아마 주역 모르시는 분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65년생 을사년 뱀띠죠. 자, 뱀띠년 분들, 뱀띠생 분들은 2020년 경자년 어떤 해가 될까요? 네, 저는 검은색을 위로 보고요. 나왔습니다. 일단 네, 먼저 풍화가인 나왔고요. 풍화가인. 흉. 신기하네요. 분명히 두번 던졌거든요. 신기하다. 지금 12마리 띠 운세 할때 이렇게 두 번을 던졌는데 두 번이 똑같이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신기하네요. 이런 적도 있나 봐요. 풍화가인이 두번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풍화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람 아래에 이게 바람이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바람 아래에 지금 불. 요거는 이제 떠날리라고 해서 불화예요. 바람 아래에 불이 부는 부분이고, 내 주변 사람들, 나의 어떤 내 가족이라고 할수 있죠. 내 가족들에게 먼저 신경을 써야 하고,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풍화가인이라는 뜻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앞, 뒤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변화기가 지금 없는 거죠. 고정돼 있는 거죠. 이거 풍화가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외적으로 막 활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업을 시작한다던가 뭐 어떤 크게 이동한다던가 이런 운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있다 그래요. 이게 풍화가인이 앞뒤로 나왔다고 하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주역 타로 흐름을 좀 받아볼 거예요. 주역 타로 흐름을 받아볼 텐데 우선은 내 가족들, 내 가정사, 뭐 나의 아이들, 나의 남편, 뭐내 친구, 네 아무래도 친구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내 가족들,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가정이 예, 방송에 방해될까진 컴퓨터 음악 지금 소리 껐습니다. 내 가족들한테 신경을 써야 내 바깥 일도 편안해진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일련의 흐름을 볼게요. 네, 제가 그냥 주사위 굴려도 되긴 하거든요. 일련 흐름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주사위로 이렇게 하고 적고 말씀드리고 단어 쓰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이제 좋은 방송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로 카드로 변형된 걸 쓰고 있어요.
잠깐 풍화가인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1년 흐름을 볼 텐데, 연초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는 수상건이라고 하거든요. 예, 수상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물이고, 예, 산은 산인데, 일단 그냥 단어 안 쓰고 쭉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초에는 좀 막히는 일이 있어요. 겨울에, 하시는 일이 좀잘안 풀리거나, 혹은, 외부에서 어떤 뭐 물건을 팔아야 되신다거나 매매권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일이 좀 막히시는 거죠. 외부의 환경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 이게 하나를 풀었는데, 하나를 넘어갔는데, 두 번째 또 다른 어떤 장애물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일이 하나 막히면 두 번째 또 막히고, 세 번째 막히고, 이런 게 이제 연초에 본인의 어떤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 두 번째 들고 있는 거는 2월 달에서 이제 3월 달쯤 넘어갔을 때 흐름이거든요. 예, 택천쾌라고 하는 쾌예요. 택천쾌라고 하는 쾌 자체는 미루시는 일이 있다면은 이건 무조건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3월 달, 4월 달 넘어가시면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연초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4월 달, 5월 달 가시게 되면은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지나가는 고통이에요. 지나가는 성장통이고, 지나가는, 어떤 시련? 나를 좀더잘 되게 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6, 7월 달, 8, 9월 달, 이렇게 여름으로 넘어가시는데, 이제는 좀 달리실 거예요. 이제 리위화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하시는 일이나 추진하시는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뭐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될 테지만 요거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택천괴가 또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이건 그림만 다를 뿐이지 지금 이 괴하고 요 괴하고는 잘안 보이시죠? 요거랑 요거랑 그림만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요. 여름에도 한번더 결정의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이직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연애라던가, 이제 어떤 특정 분의 운을 지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 띠에 계신 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2월에서 3월 넘어갔을 때랑, 그리고 7월, 지금 딱 요맘때쯤이겠네요. 7월에서 8월 사이일 것 같은데, 내가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술이 될 수도 있고요.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건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중대한 결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결정 사안이 있는데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 일단 2020년 경자년에는 내년으로 미룰까? 매매 안 되니까 팔지 말고 놔둘까? 이게 아니고 팔아야 될수 있어요. 결정을 한다는 게. 안 판다면 후퇴하는 거고요. 어쨌든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갔습니다. 가을로 넘어갔고 요거는 이제 9월달에서 10월달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지금 불이고요. 이거는 하늘인데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예요. 무슨 뜻이냐? 이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가을에 들어서 뭔가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포함해서 일이 잘 풀릴 겁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 옳은 거고, 지금 이때 내린 결정이 당연히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화천대유는 큰 의미가 있어서, 큰 뜻이 있어서 건너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12월달, 1월, 2월, 이제 겨울로 들어갑니다. 겨울로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이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겨요. 승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사업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결정에 대한 어떤 좋은 대가를 받는 거죠. 보상이 들어옵니다. 보상이 들어오고. 그 반면에, 겨울에는요, 지금 상반된 괴가 나는데, 아직 괴라기보다는, 이건 오라클 카드니까 괴는 아니네요. 이 겨울운은 지금 보시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차갑고 냉담하게 변해버린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정은 버리시고 굉장히 차갑게 흔들리실 것 같고요. 차갑게 움직이실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죠. 이 경자년이 가장 마지막인데 아마 1월에서 2월 정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머리가 아픈 게 본인이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너무 혼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지라고 애쓰지 마시고 좀 나눠서 조언도 받으시고 그리고 안 풀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서둘러서는 결코 될 일이 없어요. 예, 결정을 미루시는 것과 유연하게 가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도 좀 제가 궤를 뽑아볼게요. 네, 역시 보시는 분들의 편함을 위해서 주사위보다는 예쁜 그림이 담긴 타로 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겨울에 들어가서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택수건이라고 해서 본인이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꽉 눌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말이 되거든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타개를 하셔야 되죠. 물론 고민 중이신 일이 경자년에 풀렸으면 좋겠지만 잘안 풀렸다고 한다면 수천수라고 하는 개처럼 본인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들고 있는 건 어떤 카드냐면은 수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쟁이 심해집니다. 본인이 일하시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나 혼자서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드시고 뭐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마다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2020년에는 경쟁도 심하고 내가 지금 결정을 미룬다고 해서 미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나서 그 부분 때문에 손해를 입으셨다거나 일말의 어떤 기회를 잃으셨다고 한다면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운이 올 때까지. 경자년은 여러 가지로 좀 다이나믹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제가 방금 했던 것은 65년생 을사년 뱀띠였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